비페라입니다. 슈마스터입니다. 영일입니다. 네. 오늘 보실 신발은 볼트.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에어포스 볼트인데요. 예전에 얼마였었죠? 예전 초반에 나왔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 했는데 네. 갑자기 떡상을 해갖고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80, 그쵸? 7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대륙의 힘을 한번 얹어가지고 아니, 저기 BTS에서 아 BTS가 네, 이 신발은 뭐 보시면 네, 뒤꿈치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. 네. 지금 이런 작업인데 지금 저희가 인트로 영상이지만 중간에 조금 작업을 해놨어요. 이게 작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 슈마스터 용기 형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재밌지 않을까. 여러분들은 절대 세탁기에 돌리지 말아라. 예, 의뢰자분처럼 세탁기에 절대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 한번 경각심도 일으켜드리고 작업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,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고요. 이게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예, 진짜 세탁기 돌리시면 안 돼요. 사실 뭐 그 세탁기 돌리면 안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리슈브네이터라는 브랜드에서 사실 라운드리 클리닝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들이 사실 추구하는 건 어느 정도 상태가 좋은 신발들을 적정선에서 뭐 열 가하거나 뜨거운 물로 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는 식으로 좀 얘기하면서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로 네,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바로 작업 영상으로 들어가 보시죠. 첫 번째로 라스팅 작업을 해줍니다. 에어포스에 잘 맞는 라스트를 넣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신발에 잘 맞는 라스트를 넣어주면 신발 안이 아주 꽉 차기 때문에 주름이 제거가 되고 원래의 것처럼 되돌리기 아주 적합해집니다. 다음으로 고온 고압의 스팀기를 이용해서 성형을 해줍니다. 손의 압력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고 재차 스팀기로 반복을 해줍니다. 이미 어느 정도 좀 모양이 돌아오는 것 같네요. 와, 스팀기가 진짜 강력하네요. 이후에 망치로 모양을 잡아줍니다. 이렇게만 해줘도 모양이 거의 살아났네요. 성형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 정도로 마쳤습니다. 어느 정도만 되어도 아까처럼 아예 신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충분히 신을 수 있도록 바뀌었네요. 구부러졌다가 펴진 부분의 색상이 많이 날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. 아, 제가 실수로 영상을 날렸어요. 염색하는 영상을 날렸는데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의뢰자분과 이야기해서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까다롭기 때문에 작업하지 않았고요. 색상만 복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. 이 정도만이라도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. 신발 안쪽을 보면 아예 신을 수 없던 힐 카운터 부분이 충분히 신을 수 있도록 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신발을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. 특히 고온으로 하거나 뭐 건조 기능까지 같이 하고 뭐 재질에 적합하지 않는 세제들을 사용하는 게 아주 좋지 않습니다. 정말 주의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. 신발 세척은 꼭 중성 클리너를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래요. 그럼 이번 시간이 이렇게 마쳤고요.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8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슈마스터입니다. 다시.